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셨을까요? 네, 공구음원입니다. 일단 빅사이즈 의류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02년부터 설립된 1세대 의류 쇼핑몰인 공구음원을 브랜드 론칭한 다음에 일반 의류나 뭐 이너웨어 그리고 피트니스 웨어, 자파 등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벤트가 하나 떴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한 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게 되면서 상승력이 크게 돋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1:8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6연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탄력도를 더 크게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일단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류주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의류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하반기 뭐 광군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제 쇼핑 시즌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벤트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온라인 비중 이 90%가 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에 매출 성장률이 30%, 21년에 40%의 성장률,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은 지금 뭐 탄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주가를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볼 종목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70% 넘게 올라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상한가 포함이고요. 지금 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요. 무상증자 소식에 오늘 슈팅이 나와준 걸로 보여지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네, 세아 메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알루미늄 합금 주물 가운데 금속재의 조형을 사용해서 이 응용 금속을 고압 사출을 해서 주주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지금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13일 5,800억 원을 들어서 5,000억 이 공장 내에 4680 배터리 생산을 위한 라인을 신설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세아 메카닉스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부품을 1,988억 정도 규모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순자산 가치가 603억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2,572억으로 상당히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양호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 내일 한 9,900원 정도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1,900원 정도 라인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요. 만약에 9,9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한 후 추후 다시 재접근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